마랑님, 마랑님, 안녕하세요. 총장님께서 촬영 좀 같이 하자 그래서 어차피 서울 올 이유도 있고 해가지고 다른 데서 안 하고 진단팀에서 온라인 정신으로 여기서 하자고 내가 했지. 아, 얼굴, 얼굴이 안녕하세요. 네. 저 거의 얼굴 진짜 데스페이스 나오는데 아니에요. 데스인데 그냥 아니, 한참 남았어요. 괜찮습니다. 이제 데스 아니에요. 데스 아니에요. 오히려 이제 네. 오늘 딱 10일 남았잖아요. 네. 심리적으로 좀 좀 또 몸에 그래서 마음이 네, 나았더라고요. 오히려 막 한 2주 전, 3주 전에 진짜 힘들었고 아. 이거는 오. 이제 2시간 만에 품전하는 거라서 아 진짜 이거 엄청 먹고 하는 거잖아요. 이거 와랑 프리워크아웃 이거 먹고 오늘 집 가시면 됩니다. 저 안 그래도 저 프리워크아웃 카페 안 구하거든요. 근데 이거 와, 카페인, 이거 대박이라. 진짜 대박이에요. 네. 이거 카페인 300입니다. 와, 이거는 제가 네. 그 오, 월드컵하고 네. 하면서 네. 속이 너무 아프 아, 안 좋고 변비가 있어서 아, 그 대회 시즌에 되면 또 그렇잖아요. 네. 씨, 내가 만들어야겠다. 내가 만든 거. 아, 진짜 만들었어요? 제가 대표자로 있어서 만든 거. 오, 원호님 또 네. 대표를. 네. 이거 그래서 100억짜리 들어있는 건데 한번 보실래요? 네. 한번 일단 맛만 봐주세요. 네. 뭐 와 처음 먹어보는 맛이야. 그러니까 원래 약간 유산균 먹어보면 약간 그런 뭐지 약간 인공 그런 느낌이 네, 많이 네. 나는데 이거 약간 먹어서 약간 요거트 느낌이 요거트가 네. 뭔가 확 들어온 느낌? 요거트 능축시켜서 딱 들어온 느낌. 달달한. 이거 일부러 여름에 만들려 그랬는데 시원한 느낌이 들어. 네 맞아요. 네. 일부러 시원해요. 멘톨 이런 게 들어. 네, 딱 들어가지 막 그런 건 아닌데 네. 빨리 녹게끔. 오 그니까요. 되게 시원한 느낌. 뭐 바르시는 거예요? 이거 크림? 멘솔이랑 같은 거? 아직도 갈비뼈가 매일 쓰다 보니까 쉽게 낫질 않아서 특히 이 흉곽을 오픈하는 운동 뭐 어깨나 등 운동 같은 경우에는 꼭 해줘야 좀 통증이 덜하더라. 오, 라스트. 오, 와, 진짜 예쁘다. 아, 진짜 많이 보였어요. 세 개 남았습니다. 너무 좋아요. 템포가 진짜 너무 퍼펙트해요. 그랑프리 한 이유가 있대요. 강도가 이제 미쳤다. 오늘 총총님한테 몸 한번 다시 보여드렸는데 어떠셨어요? 야씨. 중간점검 위원이 발전한 것이 있다고 하시니까 혹시 끝났어. 이대로만 지키면 되니까 편합니다. 아미 좋아. 이제 식사하고 어디 가시는 거예요? 키 좀 늘어줘. 이제 뭔 컨디셔닝 받으러 가요. 컨디셔닝 받으러 가고 가위뼈 부상당한 걸 좀 얘기해서 이쪽을 좀 많이 풀어주고 베스는 진통제 먹지 않고 올라가는 거고
조각입니다. 동고 관련 제품을 조각입니다. 여기까지 괜찮은데 네. 여기서 됐어. 근데 이제 네. 제가 지금 병원에 가보고 또 그거야 또 하시는 분들한테도 여쭤보고 네. 하니까 여기 등이랑 밀렸다 그러더라고. 그래서 네. 이 등을 막 두드리지요. 아프거든요. 이상해. 여기다 전 여기 등 두드리면 또 네. 또 돼요. 아, 등 두드리고 난 또 되네요. 괜찮네. 네, 아. 일시적으로 뭐 괜찮은지도 이거 뭐 연결됐다고 한다 어쨌든. 등 쪽에 있는 근막 자체가 좀 쩌들어 있고 하면 하초까지 영향을 미칠 수가 있는 거라 가지고 아무래도 거기가 괜찮아졌다고 하시니까 거기 한번 좀 케어 한번 해보고 다시 한번 보시죠. 예, 레그프레스 하다가 네. 벨트가 이렇게 착용돼 있는데 네. 이렇게 하잖아요. 이렇게 아. 들어가 있는 게 뽕 하고 나왔어요. 아. 아 여기 딱 여기. 아, 여기. 아. 이게 약간 부종처럼 쭉 올라와 있거든요. 네, 아무래도 이 근육 쓰시면서 약간 염좌가 있었던 것 같은데요. 지금 약간 찢어짐이라고 보시면 되겠는데 구조물 자체가 조금 손상이 생기면서 이렇게 약간 동그랗게 올라온 반응이라고 좀 볼 수가 있거든요. 일단은 이거 된 지 얼마나 되셨나요? 아 이제 딱 2주 됐어요. 2주 됐을 네. 때도 비슷해요 지금은 느낌이? 아니 통증은 많이 네. 줄었어요. 네. 일상생활이나 네. 운동할 때 통증이 줄었는데 네. 줄어갈 때 또 네. 운동하고 줄어들 때 운동하고 하니까 그러니까 옛날에 느낌. 예, 처음에 WMGP 나갈 때는 네. 통증이 거의 7이었어요 10까지였어요 네. 근데 지금은 한 3? 3까지 3에서 이제 이걸 안 쓰는 뭐 하체 운동이나 하게 되면 2까지 네. 내려가다 아, 그리고 엑스레이 상에서도 뼈에 그렇게 이상 없다라고 맞아. 봤을 때는 근육 염좌 정도로 봐서 근육 염좌는 보통 한 4-5주 되면 치유가 좀 많이 되는 편이니까 여기 이제 더블 바이셉이 좀 문제긴 하네. 등도 빼고 올리는 게 좀 혹시 마랑님 무대 잠깐 참 약간의 스포 가능한가요? 아 이따가 보시죠. 이따가 잔뜩 보여드리겠습니다. 어디 가세요 다음에? 한체대 갑니다. 한체대. 한체대는 무슨 일로 가신 거예요? 제 개인 무대는 한체대. 무용과랑 함께합니다. 아 모현. 모현다니까. 바디빌딩과 한국무용을 접목시키시는 건가요? 그렇죠. 남자의 강인함을 보여주는 근육과 그리고 한국의 살아있는 그 부드러운 선. 한국은 강하다. Korea is strong. Strong Korea. All right. 팀 All right의 원준님. All right 조수로 이렇게 또 도움 드리려고. 재훈이가 All right. 아, 자기 애제자라고. 아. 자기 없을 때 분신 놓고 가겠다. 규정 포징 도와주신다고 하셨고 우리 권은근님은 이제 개인 무대 오늘 안무 짜주신다 해가지고 생일이 어제 오사카 갔다 오셨죠? 아 예. 그렇죠? 생일 겸 해가지고 갑자기 제가 이렇게 보내드렸는데 함께 해주셔가지고 아 진짜 저는 좋은 분들만 있어가지고 아유 무슨 다른 당상이라고 생각합니다. 이제 모델이라서 그리고 옷이랑 그다음에 진짜 구하기 힘든 것도 있거든요. 이거 자 제 홀스킹 에디션. 아 네 이거 되게 형이 또 표현을 하고 계시네요. 네 유산균입니다. 이거 유산균 먹어야 돼요. 아, 아니 장까지 이거, 생각해 주시는 네. 아니 왜냐면 이거 하니까 변비가 생기더라고요. 아 맞아요. 맞아요. 아, 맞아, 맞아. 음식 단백질만 먹어요. 네 정말 중요합니다. 저는 모든 음식을 맛없으면 안 해요. 응? 100억이에요 그리고 100억. 어 뭐야 이거? 그치? 쓰셨다. 네. 다시. 이거 혹시 필요하시면은 제수 씨나 제수 씨, 여성분들이 많이 먹는다 그러더라고요. 가루 같은데 액체 같기도 뭐예요? 하고. 네, 바로 녹죠. 얼음 같기도 하고. 네, 약간 저 요리 여름에 출시하려고 그랬어요. 아~ 그러면 바로 시원해지는. 뭐지 이게? 오, 신기하다.
그래서 제가 드리는 거예요. 제가 이거 뭐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진짜 신기하다. 처음 보았어요 형님. 안녕하십니까. 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. 뭐 스시 아니면 뭐 치킨, 피자, anything. 치킨. 치킨이요. 치킨. 어떤 치킨 좋아하세요? 크크크 치킨. 크크크요? 어 별로 아시죠? 처음 들어봤어요. 크크크 치킨. 교수님. 아, 나... 교수님 인사 한 번만 해주시면 됩니다. 네. 아 이렇게가 됐나 이상할 텐데. 아니 아니에요. 아, 편하게 해주시면 됩니다. 아, 너무 좋으시니까. 이상하다. 나 이거 좀 네. 이상한데 안. 우리 오늘 이렇게 같이 공연하는 공연예술학과 우리 무용학도들인데 저는 공연예술학과에서요 한국무용 전공자를 지도하고 있는 교수고 백현순입니다. 아 반갑습니다. 무슨 맛이에요? 고름 피자 맛. 꿀맛. 오늘 첫 개인 포징이었는데 어떠셨어요? 와 존나 멋있었다. 아, 내가 생각한 그 이상으로 너무너무너무 잘 짜주셔가지고 권우 선생님께서 너무너무 만족했고 이제 이것만 연습하고 하면은 시간이 쑥 지나가서 11월 11일에 바로 될 것 같은 느낌. 좋습니다. 지금 각도 너무 좋아요. 진짜 여러분들 딱딱 기다려. 대장균 다 뒤졌다. 이건 못 참지. 이건 못 참아. 미식이. 미식이. 마루님 오늘 하루 어떠셨어요? 이게 사람의 마음이 참 중요한 게 지금 이 스케줄은 솔직히 좀 빡셌거든. 근데 이제 막상 다음 주면 대회고 빨리 하고 싶다. 이게 힘들어서 그런 게 아니라 너무 준비가 잘 돼 있으니까 내가 이렇게 밴딩 힘들 때마다 버틸 수 있는 건 다 주문을 해놓습니다. 미리미리 곶감, 뭐 바나나 우떡, 뭐 다 뭐 쿠키, 호떡, 꿀타래, 도넛, 브라우니, 초콜릿. 또 여기 보면 무슨 터키시 뭐 터키시 음악 그리고 호두 강정 떡. 또 여기 보면 약과 개피꿀 약과 눈에 띄네. 이제 이게 곧 먹을 수 있다고 생각하니까 짜릿해. 빨리 해보고 싶어. 다 왔습니다 여러분들. 예, 네. 마랑 다 왔어요. 저희 구독자 여러분들과 또 저를 응원해주시는 지인분들 제 가족들 그리고 직접 와주시는 관람객 모든 분에게 제가 진짜 시간과 응원과 어떤 무엇 하나라도 아깝지 않게 제가 최선의 최고의 몸으로 무대 찢어놓겠습니다. 이제 다 왔어요 진짜. 다음 주면 저희 어머니가 오시고 여러분들과 먹방할 생각에 하나도 안 힘듭니다. 무대에 오시는 분들은 무대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. 준비도 바디 화이팅, 마랑TV 화이팅, 여러분들 화이팅.